반갑습니다. 쌤! 수쟁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향수를 찾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향수를 즐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향수 노트, 향수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자,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자,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는 사람? 뭔지 아는 사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자, 어디? 거기, 우석이? 뭐? 오징어? 에이, 거울 봤니? 아니고. 자, 거기, 지오킴, 육포? 아유, 리신이니? 자, 이건 말이죠. 뭐냐면, 바로. 사실 뭐, 좀 익숙한 주제긴 해요. 그죠? 이건 바로. 바닐라입니다. 자, 정확하게는 바닐라 빈이죠. 빈, 콩할 때 빈, 그건데, 많은 향수 재료로 쓰이지만, 바닐라는 또 식용으로도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죠? 단맛을 내기 위해서 많은 쓰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제품군에서 이 바닐라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추럴 바닐라는 말이죠, 공급이 정말 적어요. 수요와 공급이 많이 안 맞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리얼 바닐라를 향수로 쓰면은, 그러니까 향료 재료로 쓰면은 향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어쨌든 이 바닐라는요, 바로 그 멕시코가 원산지예요. 16세기경 스페인이 중남미를 발견했고, 그 당시 그 아즈텍 문명과 그 맞닥뜨리게 됩니다. 뭘 먹는지 보니까 이 초콜릿 음료의 향을 더하기 위해서 바닐라를 이용하는 걸 보게 됐죠. 여기서 거의 그 유럽인들은 이것을 보고 거의 신세계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 신세계 본전급인 그런 말이죠. 이거 뺄까? 알았어. 멕시코 이외에 그 당시에는 이 바닐라를 재배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어떤 누군가가 해결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 아프리카 옆에 조그만 섬 있죠? 조그마하지 않다. 조금 크다. 마다가스카르에도 재배를 하기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세계 약 한 80% 정도의 그 바닐라를 모두 그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재배한다고 합니다. 이 바닐라 경작이요, 상당히 그 노동 집약적이고, 이 바닐라를 향료로 만들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 그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바닐라 앱솔루트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향수값이 꽤나 비쌀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천년 바닐라도 많이 쓰지만 말이죠, 요즘에는 말이죠, 거의 향수에서 보시면은 바닐라 앱솔루트라고 하지 않고요, 바닐린을 많이 씁니다. 바닐린이라고 하는데, 이 바닐린이란 이 화학 성분은 말이죠, 이 건조된 바닐라 빈의 그 주요 향료 성분이라고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화학 이야기를 한 이유는 말이죠, 이런 합성 바닐린은 약 한 250개 정도의 그 바닐라 성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향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리얼 퓨어 바닐라 앱솔루트는 말이죠, 약 한 200개, 한 250개 이상의 그런 그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향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바닐린 합성 향료를 썼으면은 사실 향이 좀 단순하다 라고 볼 수 있고, 바닐라 리얼 바닐라 쓰면은 좀 다양한 바이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뭐 하지만 사실 뭐 바닐린이나 바닐라나 사실 어떻게 썩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또 느낌을 자아낼 수 있는 게 또 향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리얼 바닐라 앱솔루트는 말이죠, 약간 좀 리치한 달달함도 가지고 있고요. 약간 좀 뭐랄까 그 크리미한 토바코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부드러운 우디 노트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뭐랄까 또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복합적인 그 향을 내는 게 리얼 퓨어 바닐라 앱솔루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닐린이 쓰인 게 아니라 리얼 바닐라 앱솔루트가 들어간 향수는 같은 바닐라 향수로 다 같이 그걸 묶긴 하겠지만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뉘앙스를 자아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460 Tuesdays라는 브랜드의 크리미 크럼블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리얼 바닐라 앱솔루트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바닐라 향수들도 있고 당연히 다른 향수들도 리얼을 많이 쓰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다양한 복합적인 향을 가져다주는 그런 바닐라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포근한 달달함을 줍니다. 꿀물, 뭐 설탕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느껴지는 바이브가 완전 다른 달달함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그 네스키 제티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약간 좀 분말 가루로 된 그 초코 가루들, 핫초코 가루 그런 거 있지. 딱 그 느낌이 납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느끼기엔 약간 우디한 느낌도 들고요. 표면 자체가 약간 오일리한 느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좀 바닐라 좀 궁금하시죠? 바닐라가 외국에 가면 사실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긴 한데 한국에서는 사실 좀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사실 네이버나 뭐 쿠팡 이런 데 치면 사실 나오거든요. 식재료니까 쿠킹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요 쉽게 구해서 한번 이렇게 시향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그런 재료가 바로 바닐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바닐라가 들어간 향수들 몇 가지 좀 추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쌤! 선생님이었습니다.